지주도 맛있는 거 훨씬 더 먹고 싶을 나이고 근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오늘은 약간 토크와 맛이 함께하는 그런 데이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겠다. 맛집을 많이 준비했나 본데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아, 맛있겠다. 여기 제일 유명. 우리 오늘 흥분하면 안 돼. 아, 여기 맞아. 동대 앞에. 한번 줘 누나. 예. 여기 그 모나카라고 그. 오케이. 예. 여기 맛있어요.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저기 미팅하셔서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된 데구나. 맞아. 한 70년 됐을 거예요. 통담팥. 와, 이거 맛있겠다.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을 거야. 또또 빵부터 사는 거지 뭐. 아, 카스테라. 우와. 이게 진짜 유명한 거야. 와, 진짜 맛있겠다. 오빠 이거는요? 치즈 모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그니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다. 저것도 시그니처 같은데? 아니야, 요렇게야. 왜냐? 이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시그니처 메뉴. 제 빵 박사예요. 아, 진짜요? 맞죠, 이거 시그니처 메뉴? 네, 맞아요. 아, 정확하지? 잘 골랐다. 정확하지? 옛날 빵이다, 진짜. 아, 완전 옛날 느낌이네. 아, 맞다, 모양이 진짜 옛날 빵이다. 단팥빵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빵 맛있겠다. 그래요? 빵 그러면 혁수 데려가면 좋은 거만 사요. 저 빵 좋아하는. 나 되게 좋아. 맛있어. 한번 보자. 어, 비엔나 커피는 뭐야? 소시지 그건가? 소시지 그건가? 아, 매점에 제가 한 번씩 비엔나 커피. 아니,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겨서 한 번씩 저렇게 맹만 소리를 저렇게. 아직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미주다워. 비엔나라는 도시에서 만든 커피겠지? 설마 소시지가 들어가겠어, 비엔나 커피에. 비엔나 커피 혹시 소시지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예, 회의 중이었습니다. 몰라가지고 초콜릿 라떼. 원래 저게 아인슈페론인데 저게 비엔나 커피라고 그러죠. 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모시고 환영합니다. 어, 네. 어, 네, 안녕하세요. 권혁수 씨. 반갑습니다. 이건 뭔가 권혁수의 좋은 아침인가요? 아, 네. 네, 권혁수 씨. 먹어, 빨리 먹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나 이거 카스테라. 카스테라? 네. 카스테라 먼저 먹을까? 야, 저 카스테라 오랜만에. 아, 진짜 저 옛날 진짜 모양새도 옛날식이죠, 지금?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그죠? 완전 맛있죠. 아, 먹고 싶어. 원래 이런 기본적인 빵이 맛있는 집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 짠. 아, 먹고 싶다.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폭신폭신. 아, 이쁘게도 먹네. 뭐 지난번엔 우리 뭐 시켜먹고 이랬잖아. 내가 되게 미안하긴 했거든. 내가 미안하지 마. 내 요리를 못 해줬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준비를 같이 못한 거니까. 근데 마음이 아팠거든. 왜냐면 마음이 아팠대. 어떻게 바쁘고 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은 느낌이 난 났거든. 사실 난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단 말이야. 1년에 1kg씩 빼느라고. 아. 혹시 1년에 2kg 빠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1년에 1kg씩만 캐릭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거 먹어, 이거 말게. 이거는 단팥빵, 이거는. 내가 파. 오. 이거 진짜지.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이게 맛있겠다. 차이가 좀 있구나. 아, 저런 그래, 저런 통이네 진짜. 파시 엄청 많이 들었다. 어때 어때? 빵 먹는 표정이 쳐봐. 장난 아니야. 진짜 빵 맛있게 먹는 거야. 세상 다 가졌어. 맛있어? 여기도 처음 와봤어, 사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서 유명한 집인데 아예 몰랐지. 아. 그런데 내가 많이 알려줄게요. 권혁수 씨가 뭐 맛집부터 해서 그런 데 되게 많이 알아. 네, 그리고 또 그런 데 찾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여성분들은 좋아하죠. 좋죠.